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진짜로 그 제일 이거는 이제 좀 사실 초반에 예열 토크였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갈게요. 이거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뭐지? 이거 뭐라 그랬었지? 이거 잠깐만. 그 본인의 제목이 최근 뭐였지? 관심사. 최근에 관심사. 아니야. 아니야. 관심. 맞아 맞아. 그거 주제가 뭐지? 잠깐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뭐 있어. 갑자기 빨리 좀 내가 해, 생각나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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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뇌에 개새끼야. 아, 그거 여기 있잖아. 그거 키워드. 방제 내가 해 놓은 거 있잖아. 거기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당황한 게 아니고. 마우스를 미안 미안. 시간 없어서 빨리 그 생일 방송 아, 가야 돼.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IP 병신. 자, 이거 맞아요. 채팅 오케이 보는 오케이. 거예요? 자, 이거 주제는 이제 뇌박살 토크쇼고요. 자, 이거 네가 해라. 미안하다. 네가 복사해놨어. 미안합니다. 예. 아니요. 복사 안 됐어요. 주세요. 그래, 네가 해라. 키보드 있구네. 어. 아니, 키보드가 진짜 코카콜라 키보드가 있네. 잠시만요. 뇌박살 토크. 자, 요거 가도록 할 텐데, 요거 조금 그 물어봤어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누구부터? 이거는 나부터 할게요. 오. 네, 나부터. 예시로 이제 저부터 갈게요. 자,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일단은 뽑아봤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패스하고 이제 다음 문제. 아, 그래요? 나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솔직하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약간 많이 겹치는 듯한 사람들이 아, 많은데? 그러나? 토크랑. 이걸로 하는 게 그러면은 나을 것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바로 패스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꿈을 네. 꾼 거예요, 여러분. 네네네. 꿈을 꿨어요. 꿈 정말요? 깨세요, 여러분. 네네네. 네네네. 아, 이거 바로 하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튼명 씨와 함께 아, 죄송합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저거 시켰냐? 이창현 씨가 진행 못하는 사람처럼 되잖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면은 밥 먹고 싶다가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고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이가 계속 소고기 거리는 거야. 집 좀 사시나 보네. 소를 진짜 좋아하나 봐. 소고기 좋아하잖아. 근데 계속 아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갔거든. 근데 이러 들어오더라고. 아, 그래. 소고기. 세이가 고기 좋아하긴 하더라. 저번에 그러니까. 보니까. 고기도 좋아하시나. 오리도 좋아해. 오리. 고기 좋아해. 고기. 해산물은 별로 안 좋아. 아니, 하루에 몇끼 드세요? 하루에 두 끼? 별로 안 드시네 생각해도. 자, 갈게요. 이거는 네네. 그 노척척 OX인데 이거 조금 빡셉니다. 노척척 OX. 척척을 하면 안 돼. OX인데 조금 빡센 주제로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나서 만약에 너무 좀 척척을 하는 것 같다. 우리끼리. 그러면은 이제 그때 좀 벌칙으로 그냥 그런 걸로 머리 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것 이걸로 같은데 때려요? 이제 이게 1단계야. 척척을 가장 덜한 새끼. 이게 1단계. 진짜? 이건 별로 안 아파. 진짜 안 아파 별로. 근데 때려봐봐 안 아파. 그러네? 그건 별로 안 아파. 뭐야? 그럼 2단계는 아 이거야. 잠깐만 근데 아무치가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때린다고? 오빠 자 이건 2단계야. 이건 2단계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 이게 2단계고 자 3단계가 이거 뭐예요? 아 이걸 진짜 머리를 때린다고? 예. 아픈데? 아니 뭐 이거고 킬라는 게 아니고 아파요. 3단계가 이거예요. 4단계는 돌았나 봐. 4단계는 이거. 2단계가 아 이거 맞방인가요? 4단계가 이거고. 진짜 아픈데? 자 너무 척척을 심하게 했다. 아이 새끼는 진짜 같은 BJ지만 진짜 똥냄새 존나 올라온다. 그럼 이 새끼는 이걸로 이거 땡그랑인데? 아 진짜야? 이걸로 너 돌았냐 진짜? 그러니까 척척을 하지 말라고. 존나 아파. 아 진짜 아프다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야. 자, 아니 뿅망치 없냐고. 자, 네. 자, 이게 진짜 뇌박살이다 맞지? 진짜 뇌박살이었어. 개새끼. 아 그러니까 절대 척척하시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럼.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질문이 왜? 이거 질문 좀 빡세죠. 예. 이거는 지금 본거 같은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좀 약합니다, 이거. 예. 나는 저평가 당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건 X지. 이 새끼 척.
아, 마지막에 때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누나 이걸 때는 두 개 골 팍 쌓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난 진짜로 보지만 난 너무 고평가 당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아, 나는 원래 올려치기 됐다. 너의 능력에 비해서. 올려치기 돼 가지고 이제 시청자들이 뭐 오면은 씨발 이 새끼 재미없다. 끄세라. 비글즈 나가라. 씨발 내용 없는 새끼야. 근데 팩트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새끼 은근히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팩트라니까. 그래서 나는 X라고. 근데 난 네가 너를 너 근데 나는 내 생각은 내가 그래도 널 좀 봤잖아. 넌 너 자신을 너무 벌레로 봐. 아 그건 맞지. 왜냐면 내가 너무 M땡처럼 많이 살았으니까 M생처럼 몇 년 동안. 너무 그래. 좀 자괴감 그런 좀 너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너무 좀. 아 나 그런 게 좀 많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알았습니다. 이거 내 진솔한 얘기 하려는데 아 씨발이야. 진솔한 얘기 하려고 하더니 농경국이 씨발 아까 전부터 그래 이지랄하고 토학절 존나 나오네. 아까 전부터 진솔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야,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 존나 웃기네.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다음 갈게요. 근데 이제 음식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그 뇌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아, 이거 끝나고. 아, 네. 왜, 자 갈게요. 왜 세대요? 아니요. 자 다음 예 네. 노척척 OX. 나는 아프리카의 불만 혹은 환멸을 느낀 적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그렇지. 와 만장일치네 이거는. 이거는 맞죠. 이것도 설명해부터.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오래 했어요 방송을. 그래도 6-7년 했거든요. 철공이 옷 벗고 이제 지랄 발광 쇼타임 하면서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하죠 방송 정지당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같은 행동을 해도 소룡이가 하면은 뭔가 더 예의주시하고 보고. 그렇죠. 저는 아, 그런 진짜? 게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 씨발 뭐야 이거는 좀 아닌데 해도 근데 뭐 아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근데 내가 옷 벗고 하면은 바로 뭐 19세가 걸린다거나 옛날에 철구 형 19세 안 걸어도 야무지 뭐 불닭 먹어도 괜찮은데 난 불닭 먹으면 뭐 약간 먹지 말라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저는. 저는 진짜 그런 게 심했어요 저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새끼는 사실 기업에 크게 공헌도가 없고 철구는 공헌도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굽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그쵸 그쵸. 그리고 너는? 나는 항상 있지. 왜? 너는 근데 불만 없으면 할 말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난 항상 얘기를 근데 하니까. 근데 약간 요새는 조금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난 요새는? 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거야. 파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아 그게 결국에 아니 파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런 게 그렇게 주. 아, 네가 왜 파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내가 파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아 네가 잘해준 건 없고 그냥 친해지고 싶다. 존나 민망하다. 야 이 개새끼야 그건 말도 안 돼 개소리고. 이거는 좀 개소리를 했네요. 아니 왜냐면은 파비 이게 솔직히 수수료 10%가 존나 크단 말이야. 그죠. 진짜로 일비 때는 배비를 바라보게 되고 배비 때는 파비를 바라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거야 욕구야 그런 게 좀 있고 다른 환멸이 좀 느껴졌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 이건 말 못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왜? 나 아까 전에 오면서 너의 카톡을 이거 읽어봤거든. 왜? 이랬는데 또 오늘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세이 씨는 왜 이거 오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저번에 한번 그 이렇게 옷을 좀 브라를 보이는 걸 입었는데 아 솔직히 보면 역캠들 존나 빡센 옷 존나 심한 거 입는 역캠들 있잖아. 나는 브라 자가 보였다고 클린아트가 와서 옷 갈아입으세요 이러면 에? 네 갈아입었지. 나보다 더 빡센 애들이 많은데. 근데 이건 내가 아프리카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근데 몸매의 이게 차이야. 아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할게. 아, 몸매의 차이고 느낌을 주는 게 이게 정확한 맞아. 그런 규율은 없어. 정답이라는 건 없어. 근데 딱 납작이에다가 뭐 그냥 몸매 자체가 자벌레야. 그럼 납작이라는 소리. 아까 아니지. 병신 새끼 말도 못해. 진짜 공부나 해라. 공부해라 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지금 존나 멍청하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공부해 줘. 그런 거지 이제 사람 몸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 맞아. 그게 근데 좀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거야. 같은 의상이더라도 같은 동작을 취해도 너가 하면 더 야한 거야.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좀 이제 젠더들
우리 야하게 입으면 좀 싫어해. 아 진짜? 오히려 옛날에 아, 이거, 좀 그랬어. 이거 진짜 오피셜이야? 확실해? 좀 근데 아, 그런 얘, 얘 그 느낌 아닐까? 나의 느낌인 거. 아 너의 느낌이야? 근데 그런 게 많았어. 좀 어. 더 좀 선정적으로 보이나? 근데 또 그런 게 있대. 노출을 어. 할 때 실수를 가장한 노출을 하는 게 실수로 보이니까 봐주고 일부러 내가 아, 좀 그러니까 어, 일부러 내가 별풍선 받으려고 약간 그런 어, 사이즈 나온다. 일부러 그렇게 아, 하면 더 맞다, 그렇게 조금. 본다고 아, 하긴 하더라고. 그쵸. 어. 자 그럼 누나는요? 나는 이거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TV에 대가 존나 포장하고 있다 지금. 계산 아니, 존나 하고 있네. 어, 왜 자꾸 나 척척 프레임 만들어. 난 진짜 지금 그러고 있잖아. 누나가 눈동자가 다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싫어. 나는 약간 폭로하고 약간 이런 걸 존나 싫어해가지고. 어 폭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죽이는 그런 느낌이 될까? 이런 게 싫었어. 그저 아프리카 하는 거 싫었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폭로 방송에서. 아 폭로 방송. 어, 시발야 너 이거 다 닥쳐. 닥쳐. 이게 그런 거 좋아. 봐봐. 그런 거 좋아. 놀러와봐. 와. 와. 아 존나 웃기네. 그랬다고 이해했어? 어, 아 예, 예 서로 예, 이렇게 예, 예, 막 좀 예, 예. 싸우면은 폭로하고 어. 근데 한참 폭로가 아프리카를 물들였었던 그때 나도 방송한 게 X같았었어. 그치 너무 싫지 않아? 나 솔직히 이제 나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내 컨텐츠로 보여줘야 되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검은 화면만 떴다 하면 이 새끼들이 그냥 바로 만다리 찍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약간 뭔가 배틀로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폭로를 했어? 이렇게 네 명 있었어. 야 그거 봤어? 왜 그래?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근데 다음날 얘가 없어져. 내가 검은 화면이 되고 이렇게 돼. 그래. 그래서 약간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막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막 그런 게 생겼어. 그때가 인방겔이 가장 흥했을 때, 아, 핫했을 때. 왜냐면 누가 가서 무슨 얘기 딱 퍼뜨려 버리면 어? 마약을? 어. 이러고 어? 그룹 땡땡을? 어? 그룹 땡. 그런 얘기가 나버리니까 어, 그치. 얘네들 입장 이 하이에나 새끼들 입장에서는 아, 바로 환장을 바로. 하는 거야. 그치. 어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 걸 약간 이렇게 자기가 통제를 못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나도 거기에 좀 환승해야겠다. 이거 맛이 어떤가 하고 나 살짝 발만 살짝 담갔어 나는. 어디? 아니 그 잠시 나갔다 폭로할 때 발 안 했어? 나도 폭로했지. 어 진짜? 어. 진짜 간종이네. 아 근데 진짜 기분 좋더라. 뭘? 아 그게 약간 좀 중독이 되긴 했었어. 솔직히 폭로자 입장도 내가 내봤거든. 난 호기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와 키자마자 바로 7,000달이 8,000달이 바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딱 들어주니까 와 기분이 뽕뽕 맛이 막 오는 거야. 진짜? 자극적이더만. 전혀 공감할 수 없어. 그래? 어. 누나도 폭로 한번 해봐 나중에. 난 절대. 어, 폭로할 게 있어? 트는 거는 많은데 그걸 뭐하러 폭로하면서 살아. 나 유치해. 하긴 나 지금 입 무겁다는 얘긴 내가 많이 들었어 BJ들 사이에서. 근데 볼 때마다 그렇게 BJ 뒷땅을 많이 까세요? 나? 까잖아 씨발. 어 다른 거 할게요. 올해 대시 혹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팻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어? 아 진짜로? 아 없는 사람도 진짜 없으니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너만 난 그렇게 믿어주는 것 같은데. 저 세이 근데 눈빛 믿었나? 보니까 약간 뭔가 아는 것 같네. 채이 누나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있지 않을. 없어 없어. 근데 저는 올해니까 없어 없어 없어. 어 그 BJ 분한테 유혹을 받으셨나요? 유혹? 아 대시를 받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아 맞네. 아. 아니 내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대시. 아 너가 한 적도 있고 받은 적이 있다. 받은 것도 있고 잘못 알아들은 거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잘못 알아들었구나. 받은 적은 없대요 여러분. 정정할게요. 받은 적도 지가 했대요 지가. 아니 받은 적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자분들이랑 많이 해서 이제 대시를 받고 이러는 줄 아는데.
다 그냥 끝나면 거짓말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 근데. 솔직히 그게 맞아. 그게 현실이에요. 수고하셨으면 진짜 집에 가고 끝에 그 이상 없습니다. 있었으면 뭐라도 소문이 났겠죠.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소룡이는 이걸로 맞아야 돼.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손을 안 씻어. 아니, 그, 아니 너무 그 사람들. 아니다 소룡아 여기다 손 이렇게 대봐봐. 손 이렇게 손 이렇게. 아 지금 진짜 뭔 개소리야. 아니야 대라고 확시. 자 눈 감어. 아 진짜. 아 진짜라고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아파? 진짜 때문에 못. 아 그래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아 근데 미안한데 너 너무 설렐 때였다 니는. 나? 네 손이라고. 아 진짜로? 니가 더 안 아프겠는데. 이렇게 때리면. 아 이걸로 맞는 새끼면 대가리 깨지. 이거 진짜 장난이야. 아 근데 누나도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언니 있겠지. 아니 난 진짜 없어. 왜냐면 내가 항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럼 창현 형이 누나 좋아하는데. 누나 되게 이상형이라고 들었어. 그 얘기 많이 하더라. 그건 들었다. 근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누나는 창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구나. 오 존나 관심 없는 거네. 응.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아, 누나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없지 없지. 그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똥냄새 나는 게 몰래 사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약간 똥냄새가 나? 아니 아니 누나는 저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아 없어요? 보니까. 왜냐면 BJ들이 약간 오래도 했고 막 그러니까 막 이성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자 다음 그럼 가볼게요. 나라 이게 좀 빡세다. 자 팬말 들어주시고요. 나락간 유명인물을 보고 유명인을 보고 흐뭇했던 적이 솔직히 있다.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나 아까 얘기 아 진짜 아 근데 나는 진짜야. 자 아 정말이야. 아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난 말할게. 나는 철군은 아니야. 철군 당연히 아니고 그럴 수가 없고.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난 솔직히 막 나는 그냥 요즘도 언급 많이 하는데 솔직히 턱형 그렇게 된 거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뿌듯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한테 MCN 그 제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끼가 딱 그 다다음 날에 바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와 씨바 이거 뭔가 신의 계신가? 이 새끼 천벌 받는 건가? 내가 이 새끼 회사에 들어갔으면 나는 어떻게 됐었지? 약간 이런 생각. 그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정배우 씨발 새끼 요즘 나 저격 존나 하잖아 개새끼가. 나랑 근데 그건 똑같네. 누군진 얘기할 필요 없어 둘은. 세인은? 아 저 얘기 안 할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땠는지 기분만 그냥 묘사만 해주세요. 그냥 꼴 좋네. 그냥, 아 꼴 좋네. 그냥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하다가 똑같이 벌 받았네. 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뭔가 딱 그 의미심장하네. 소룡이는?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된 거냐? 그냥 제 얼굴을 보는데 저 스스로 쪼개고 있던데. 꽃자 아니에요. 제 친구 아니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되다가 그냥 웃고 있었어 내가. 나도 내 스스로 소름 돋았어. 근데 여러분 나락간 사람 존나 많아. 그치. 찾아보면 올 한해 나락간 사람들 진짜 한 트럭이야. 내년엔 누가 이 중에서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웃어줄게. 씨발 새끼들아. 오 씨발 그때 되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와 이제 무섭네. 코트 형 무섭네. 아니다 우리는 웃지 말자. 우리끼리 저기 되면은 난 진짜 안 웃는다니까. 진짜 싫어해 진짜 이런 거. 아 그래? 사람 그랬을 땐 진짜 너무 일단은 체인단 요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방송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 그래? 근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봐 이거를? 몰라. 흐뭇하게 쳐다보네 누나가 이거를. 눈이 땡그레지셨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밝혀지면 좆되는 비밀이 있다. 팬말 들어주시고요. 아, 내가? 아니면은 나 알고 나, 있는 거. 나의 비밀이지.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 나 솔직히 네. 질문지 만들면서 그 생각했었거든. 이 사람들 무조건 X 들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척척을 안 하네. 아니요. 당연한 거지. 근데요. 진짜 좋다니까 넘어갑시다. 전 이거를 또 그 사람이 보고 괜히 파헤칠까 봐. 제가 그 실소에 그 아까 이해 사람이 그럴까 봐. 네. 그래서 진짜 난 느끼는 게 비밀 공유는 진짜 안 하는 게 나아. 비밀 공유. 그런 말이죠. 기쁨은 나누면 뭐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비밀 공유라는 게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도 약점이 되는 그지.
나중에 어떻게 맞지. 변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어렵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에서 칼 들고 있지 어떻게 그래. 알아? 아,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존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쫀쳐 그래? 아니 좀 무섭네. 나는 다른 건 없고 난 솔직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 어? 소룡이네. 소룡 옆에 있는 남자. 아, 그거는 그렇지. 같이 살잖아 매니저랑. 그러네. 얘가 다 알고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BJ들이 비밀 계약 조항서나 뭐 이런 걸 쓴대. 맞아요. 매니저들 매니저랑 BJ랑 그 계약서를 쓴대. 맞아. 진짜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썼어. 믿으니까. 어 그럼 만약에 얘가 그렇게 하면 난 이제 죽일 거야. 아, 근데 그 정도로 아니 앞에 대놓고 아니 형 또라이로 아 죽일 거야. 아니 근데 나 진짜 형 보면은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브로맨스가 올라오는. 근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알파. 근데 진짜 좆댐? 그렇죠. 존나 알고 싶지. 근데 한두 개는 아닐 거야. 솔직히 많을 거야 냉정하게. 그러면 이런 비밀을 공유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뭔가 아 이 새끼 그냥 믿어보자 이게 있고 아니면은 어 이쪽 세계로 끌어들이자. 아 그러니까 같이 같은 적이야 되자 뭐 이런 악의 세계로. 그지 그런 게 있지. 근데 나는 일단 알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아 솔직히 척척이었어 방금 인정. 안 믿어 씨발 새끼. 이거 애기 걸 들어. 나 이거 맞으면 대갈빡 빡해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자 이제 마지막이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멤버 중 한마디 하고 싶은 BJ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하나 둘 셋. 소룡이부터 해봐. 난 세이님이 한번 그냥 같이 그냥 밥 한 끼. 오 진짜? 진짜로? 궁금해서. 난 뭐 괜찮아. 진짜로? 진짜 궁금해가지고 먹고 그냥 얘기를 좀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나는 누나도 좋죠. 누나 좋은데. 아니, 진짜 센 여자 진짜 좋아한다. 누나랑 한번. 뭐? 센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를 이렇게 확 잡아줘서? 근데 약간 근데 제가 하나 말하자면 약간 나는 기뉴다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여자 기뉴다를 만나고 내가 보니까 약간 말이야. 얘는 여자랑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도 개목걸이 같은 차고 있잖아. 사족 보이면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를 조금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개목걸이 걸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왠지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같이 뭐 데이트 코스를 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죠. 제가 리드를 못 하니까. 리드.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신나린이랑 너랑 잘 됐어야 되는데 왜 너는 신나린은 신나린님은 솔직히 말씀드려 토각질로 하고 있어요. 장난이고 잘 안 맞아서 그분도 이제 내가 봤을 때 리드해 주는 사람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아 그래? 리드해 주는 사람 아니었고 약간 동생 같은 느낌 났어요. 진짜? 하프 마시네. 이발년이 내 얘기할 때만 이발년이 진짜 집에 가이 개새끼야. 아니 약간 나 이거 얘기할 때만 뭔가 약간 심장 박동이 야 존나 필기체야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 하여튼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누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할 말이 나는 그 세이한테 소룡이랑 밥 먹지 말라고 얘기해. 그래도 되지. 아니 왜? 아니 드립이야. 진짜 들어보자 또.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밥 먹으면 되지. 난 채인 누나고 대상 축하해. 아 좀! 아 저 축하해. 아 진짜 나 누나가 저기 후보인지도 몰랐다. 왜? 그치?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오늘 누나 투표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아니야 아니야 그래 누나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누나 투표 좀 많이 해주시고 12시 나면 누나 생일이거든요 제이 누나. 네. 가서 풍선도 좀 많이 야무지게 좀 싸주시고 여러분들 누나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야 너 시킨 지 얼마나 됐냐? 시킨 지 25분 정도 됐어. 25분? 올라오면 얼마나 걸려?
올라면 70분 걸린다고 했는데 이런 씨발 야 쓴거다 야 이거 각이다 이거 씨발 그때 약간 좀 보라의 자격 투다 아니 씨발이야. 70분은 못 먹지 않나요? 70분은 못 먹는데? 야 얼마나 시켰어? 8만원이요 많이도 시켰다 8만원 고기 지금 소고기 8만원어치 시켰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하자 뭐죠? 마치자 아 마치자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치고 다 집에 들어 집으로 꺼져 꺼지고 나는 소고기 오잖아? 왜 그래? 편하게 있어 그럼. 이따가 아니 사실 30분 좀 에바 아니야? 30분 아 노래하라고? 45분 뭐 그거 뇌 본 다음에 오빠 근데 그게 좀 하면은 뭔가 좀 저기 할 것 같아갖고 한번 살짝만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 원래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었는데 약간 너가 지금 그게 뭐가 그건 줄 알아? 뭐? 지금 너무 이거 되게 짜여져 있는 거 있잖아. 그래 그래 이거 아, 그렇게 끝내려고 해. 약간 이거 하고 난 짜여진 것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정말 거야. 약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났어. 노착착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끝이야. 마지막 질문. 계속 이런다니까 너가. 마지막 질문 오늘 방송에 아쉬운 점. 이런 미친 존나 미더덕짐 같은 느낌. 요즐한다니까요.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계속 요즐하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강박증 안 걸리고 바로 갈게요 그래 아니 근데 오늘 씨발 메이저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킨 거야 그래. 씨발 진짜 오면서 그랬다니까 그래 너무 많이 켰어 오늘 난 거. 어제를 피해서 이렇게 오늘 한 거였는데 어제 감스트 10만 찍고 어제 봉준이 뭐 그래 그래 5만에다가 그럴 때 방송하면 솔직히 아무리 잘 짜도 잘 나오기가 힘들지 아 근데 네가 했던 거 그 그냥 혼자 다 처먹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초딩 같은 발상이고요. 아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그러면은 예. 근데 솔직히 그렇지, 이거 막 그렇게 막 많이 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급하게 짜긴 했는데. 그래, 뭐 이렇게 배운 한 것만으로도 어디야? 나배드 나배드. 소소 나배드 노잼이란 얘기는 없었네. 아 애들 오, 착하네. 진행이 족 같았다고요? 아니, 재밌었는데 난. 아난 재밌. 아 그런 채팅 있었어? 아 있었는데. 신발 새끼 잘 입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확실히 나는 이제 진행하면 안 돼. 나는 다음에 무조건 최근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근데 최근 스타키. 맞아. 최근이 진행 싸게야. 뭔가 중립을 잡아주면서 이 딱 그 80kg로 딱 갈 수 있게 해줘. 그래. 난 너무 140으로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최근이 그 이렇게 진행하면서 특유의 그 잔잔하게 웃는 게 있다. 웃어주는 게 있어. 맞아 맞아. 그거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편해져 맞아. 대신 올라가고. 왜? 다시는 만나는 거 아직 안 다니다. 아 그러면 아까 준비한 거 그럼 살짝만 해봅시다. 소룡이 거 어때요? 소룡이 거부터 갈게요. 우리가 이제 볼게요. 자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인데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최근에 제일 높은 게 텐션인 거야? 텐션 텐션이 낮다. 근데 솔직히 맞아요. 원래 제가 텐션이 낮았어요. 노래하라는데요? 노래하라고 네. 너무 해드리는 거 아니야? 노래하라는데? 여러분 노래는 그래 노래하자 노래하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요? 노래는 좀 이따 해도 돼요 하던 거 마저 할게요 다시 띄워주세요 아 뭐해 개새끼야 아 이 새끼 그냥 지 마음에 이게 방송이야 이 씨발이야 아니 방송 지금 리허설 안 했지? 방송 안 켰지? 자자 텐션 아 이거 넘어가 솔직히 재미없어 와! 야 이거 재미없고 자 세이커 가자 이거 분명히 때려달라는 거였어 아 진짜야 왜 존나 세게 때리고 싶었거든? 세이닝 거 오케이 세이커 살짝만 봐보자 봅시다 남캠티 마지막 20대 연애들 아우 재미없어 그래 재미없대 그래 재미없어 자 체인나 키즈도 마요. 운동, 코는 뭐예요? 코는 뭐야? 코수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고 싶다고? 전 수술한 적이 없어요. 언니 한 거 같은데? 완전 다 자연산이야. 네. 근데 누나는 코로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너는 좀 아니 누나 하면 진짜 성기 될 것 같아. 하지 마. 너 아니, 원래대로 살지 그랬냐? 아니 나는 했는데 누나 안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진짜 한 거야? 아 근데 대주가 돼요. 왜? 네? 돼요. 왜?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했나? 미적인 거 30%, 의학적인 거 70%. 너 쌍꺼풀도 했어? 쌍꺼풀 3번. 근데 이것도 다 풀렸어요. 원래 이게 더 컸어요. 아파서 눈? 그때 그걸 한 게 BJ가 광이야. 이제 조금 세다한데 공장을 다니 아니 말해줄게요. 아서를 풀자면 이제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앞에 지나갔어요. 씨발년 왜 꼬라보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형이 앞에 가는데 나보고 욕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럼 너 쌍꺼풀 수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또 1년 지나니까 또 풀려서 또 하고 응? 또 하고 아 오케이 얘기 안 한다 아 아니다 아니다 코는 왜 했어? 코는 이제 선생님이 코 나오면 괜찮을 거 그냥 어린 시절에 아우 지루해 씨발 아우 야 언제까지 저기를 하냐 계속 했어 자 그러면은 노래 할게요 아 예예 예. 아 예. 노래 아 네 노래 노래 한번 야무지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얘기해 우리랑 나 채팅창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 민심 살피고 우리랑 얘기하라고 갑자기 아니,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누나 네. 노래 좀 잘해요? 난 잘 못해 아 맞아 네 노래 잘하지? 노래는 못해 랩 아, 랩을 랩하지 랩, 그래 나 랩. 들어봤었어 랩을 들어봤다고요? 어, 나는 누나 내 랩 나는 누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 그 새벽에 이제 누나 켜있으면 잔챙이 좀 많이 하죠 잔챙이가 뭐야? 잔잔발이라 노래, 노래 듣는 거 좀 많이 들었어요 잘해 잘해 얘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뭐 노래 한번 살짝 불러보고 그러고 음식 오면은 네네. 음식 야무지게 먹고 음식 가도록 할게요. 오빠 지친 거야? 나? 아 근데 지친 아 이 양반이 솔직하게 말할게. 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잠을 못 잤어. 잠 못 자고 아, 나 20 그러면은 왜 불렀어요 오늘? 어쩔 수 이거 하고 잘라고 했죠. 아 진짜요? 아, 예 예. 예. 이거 하고 잘라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잔챙이랑 아 이게 잔챙이 보는 거지. 오늘 최고 시청자 몇 명이었습니까?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자. 그걸 어떻게 봐요? 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지. 어? 5천 넘어갔었어? 아, 그럼 나, 나 목표가 5천이었거든. 5,500이었지. 아, 이 정도는 괜찮다. 5,500이면 진짜 괜찮았다. 와, 다행이다,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켰어, 오늘. 오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주. 아니 아까 보니까 8시부터 막 애들 너무 많이 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좀 부담됐었는데 그래 그래 다행이네 자 그럼 노래 한번 야무지게 갑시다 누구부터 하신 거야? 노래 솔직히 채윤이랑 나랑 뒤에 됐던 게 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크면 더 그래 남가에서 더 오랜만에 하자 길을 싹 죽여놔야 돼 노래 발라드예요? 못하는 게 더 웃기긴 한데 술 먹방 갈게요 여러분들 가는데 채희 누나는 노래 이제 몇 곡 부르고 아마 음식 오고 그냥 소고기 한 두세 점 먹고 바로 집에 가야 돼 왜냐면 채희 누나가 채희 누나가 아니야 근데 나 내일 생일이야 되지. 여기서 언니 걸로 우리가 언니 생일 파티를 하는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풍선이 더 안 터져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채희 누나가 좀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개인 방송에서 아니 없어 준비한 건 없어 케이크도 안 샀어?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언니 생일 파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하자 그래 술 먹방 아 누나 술 먹어 아니 누나 솔직히 생각을 얘기해봐 누나의 생각 누나의 생각이 가면 중요해. 12시가 넘지 않아 언니도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이제 아까 올 때는 좀 맡았을 텐데 갈 때는 얼마 안 걸려 가자. 누나 강남이잖아 강남 어디야? 강남 최군 집보다 거기서 좀 가까운 편? 그러면은 40분이면 가지 3, 40분이면 가 근데 밥 먹고 지금 10시인데 밥 먹으면 11시 하면 딱 12시인데 야 아니 그러면 그 당일날 방송하면 되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존나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제일 나는 존나 애매한 게 오늘 네가 불러서 그래 오늘 당일 섭외를 했어 맞아 맞아 이거 팩트야 그러니까 나 솔직히 팩트야 아 장난이야 당일 섭외했던 것도 있었고 장난 그리고 12시 되기 전에 내가 누나를 집에 꼭 보내줘야 돼서 그게 아니야, 좀 있었어 아니야 근데 안 그래도 돼 뭐 그 날 지나서 방송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보내주는 게 맞아 여기서 그게 겁나 많이 언니 걸로 켜 아 여기서 아니야, 누나 걸로 켜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풍선이 제일 많이 터질까? 아니 막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니까? 여기서 언니 누나 생각하는 게 있을 근데 나쁘지 않을 듯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막 이 제가 생일을 왜 왜냐면 누나 개인 방송으로 켜야 BJ들도 와서 해주고 나도 누나 선물해 주려고 충전해 놨단 말이야 맞잖아 이건 진짜? 보내주는 게 맞아 보내주는 게 맞고 우리 셋이서 그래 우리 셋이서 조촐하게 좀 이렇게 먹방 아니면 혹은 술 먹방 살짝 하고 그러고 끝내자 인정? 아 뭐 그래도 되지 그게 나 혼자 그냥 보내? 누나 그건 또 좀 서운해 그건 또 그럼 이렇게 하자 좀 서운해 그럼 이렇게 하자 제일 좋은 베스트 소룡이랑 나랑 둘이서 막 술 먹방을 하는 거야 아 솔직히 나 그래서 말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 그래, 여기서 그래. 딱 끝내고 딱 그래. 끄고 보내주는 게 맞아 그래서 그게 맞아 왜냐면은 같이 강남에서 왔어 여러분들 이거는 나락을 쳐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채희 누나가 솔직히 개인 솔방에서 켜놓고 생일에서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뭐 해줘도 누나 뭐야 왜 지금 뭐에 나락을 치는 거야 씨발 새끼들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갑자기 뭐 때문에 나락이야 나 이해 나 좀 그건가 아니 그럼 아니 공능 아 잠깐 나 그건가 그 공능쟁가 야 쇠 있어 쇠 있어 쇠 있고 지금 이렇게 그럼 노래 막 부르다가 아니, 누나 혼자 하면 좀 그렇잖아 괜찮아 괜찮아 장난 지금 방송 때문에 장난친 거고 어 쇠 셋이서 방송해 어차피 내 나 여기 있어도 둘이서 너네는 지금 생일 막 되지려나? 그거 챙겨주려고 막 신경 쓰여서 솔직하게 말할게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다 가 그게 맞아. 아니 솔직히 그게 맞아. 나 이제 이래서 아니, 내가 맨 처음 나 이 생각을 다 해가지고 저기 한 거야. 어. 아, 아니야. 다 가고 어. 다 가고 소고기가 오잖아. 집에 보내줄게 다. 아니 여러분 이거 길게 갈 필요가 없어. 아닌데 컨텐츠. 나 혼자 솔방할게. 인정? 여러분들? 그래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맞아. 다 가고 내가 바로 끊겠다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솔방을 좀 하겠다고. 여러분 인정? 어 이건 괜찮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 넷이서 술 먹방 하는 건데 이 누나가 내일 생일이라니까 어 생일이야 생일 이거는 아니야 너 여러분들 아 얘들 얘 새끼들 저거 야 바로 잡아 싹 다 쳐내 이 씨발남 같은 새끼들 야 씨발 내일 생일인데 여기다 붙잡아 놓는 게 존나 그게 민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있어서 막 코트 걸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코트가 신경 쓸 거야 아마 그러면서 엄청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 나 누나 솔직히 누나 솔방에서 누나 집에서 키고 편안하게 방송을 해야 풍선을 많이 받지 내가 솔직히 이 자리 있었다? 나 바로 집에 갔어 왜냐면 내가 생일이잖아 내가 생일이었으면 난 바로 우리 집에서 방송 킨다니까 그게 맞긴 맞지 그래 그게 맞아 여기서 어떻게 생일을 보내게 그냥 셋이서 방송하고 어. 세서 방송하고 놀다가 지금 이걸로 막 싸우지 말자고요. 그럼 혼자 아, 소통 잠깐 하다가 잠 못 잤다고 방송한다. 어, 누나는 구석으로 가고 어, 그렇게 해서 셋이서 소고기 먹다가 술 먹방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걸 주자. 그 아, 너 무슨 다른 객관 변수 좀, 객관 아니 객관식으로 그 다른 주자. 변수 좀 하지 말라고. 객관식으로 주는 거야. 자, 1번 채희 누나만 간다. 어. 2번 다 간다. 어. 골라. 1번 2번. 어. 근데 1번, 만약에 2번. 이제 답이 안 나온다.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래, 어. 저게 맞지. 그 내가 막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막 거창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팬들 그 내 팬들하고만 그래, 이렇게 누나 팬들 뭐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 그런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나. 3번 같이 걸로 켜. 3번 코트 뒤진다. 3번도 자. 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다리 타는 게 제일 베스트. 사다리. 아 이건 니 왔잖아 형들 인정 나올 거야 사다리로 해 안 돼 어, 왜냐면 채희 누나 생일이 이번이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해 아, 그치, 평소 많이 못 받았잖아 그냥 많이 받았어 장, 저번 달 몇 개 받았는데 그 몰라 내가 알아 나 내 거 알아? 어 몇 갠데 13만 개 근데 왜? 많이 받아야지 이번 달에는 네가 갑자기 누나 걸 신고를 해 그럼 시태가 네가 쏴주던 거야 씨발 뭐 쏴주려고 하지 않나 집에 가면은 이 주새끼가 뭐 쏴주던 거 갑자기 오늘만 어, 존나 집에 연결지를 하고 있네 존나 웃긴 놈이네 걔 씨발 똥냄새 나네 어, 뭐지? 뭔 개소리지 근데? 개소리야 개소리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울동한 노래나 불러요. 그냥 척척하지 말고 진심 채이 하고 싶은 대로 네네. 하라고. 그래, 그게 맞다. 아, 그게 맞네. 내일 누나 생일이니까 그게 맞아. 아, 그게 맞지. 누나 하고 싶은 대로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다가 오면 그 뭐야 소고기. 그, 어 오면 그 몇 점 주워 먹고 가서 그냥 우리 내 팬들이랑 한두 시간 한 시간 정도 그 방송하고 끌 거야. 어차피 그거 뭐야 생일 당일날도 방송하니까. 아 케이크는 내일 하는구나 내일 새벽에 잔잔바리 아 원래 생일 일부 이부야 어. 12시 넘어갔을 어. 때 한번 챙기고 다 챙기네 씨발 안 챙기는 척 하면서 씨발 존나 챙기네 진짜 그럼요 소소하게 가는 척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어. 그럼요 그래 그러면은 누나가 그럼 고기 몇 점만 주워 처먹고 집으로 꺼지라고 합시다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 마무리. 셋이 하고 지금 역캠 한 명 또 부를게 내가 어, 아 그게 맞지 않아? 아른 만숙 불러 같이 있더만 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부르려는 거야? 아름이랑 나 지금 살짝 불편해 왜? 우리 지금 연락한 지 좀 며칠 됐거든 아, 파이트, 왜? 아, 파이트 했어? 어? 아 그니까 좀 뭔가 좀 서로 서운해 약간 아, 어. 아 그니까 둘이 같이 데이트하고 있던데?
응, 만숙이 여기 지금 인천 와 있는 거 알긴 알지. 근데 거기서 그러면... 다른 역캠을 왜 불러? 그러면 더 그렇지 오빠. 아 근데 아름이 불러도 헬 파티야. 왜? 아직 볼 자신이 없어. 왜? 권태기야?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오늘 좀... 너네가 그거 판사를 해. 인정? 여러분. 끝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술 먹으면서. 여기 내 만지. 그럼 되잖아. 아니 세인 씨는 어디 사시나요? 강남. 다른 역캠 불러야지 새엄마를 달라. 새엄마를 줘. 개모는 아직 일러. 그래 여자 지금 그래도 저 뭐야 아름이랑 달달한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바로 탕치기 하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만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래서 오늘 다른 역캠 부르겠다. 서류 정리는 하고 불러야지. 내가 아름이랑 친한데 그래도. 아니 근데 오늘 인터넷 그 좀 많이 터졌어요? 아니 근데 합방할 때 많이 안 터지잖아 원래. 나 아침에 누나 한 시간 하고 많이 챙겨봤어. 난 오늘 10만 개 채웠어. 아 진짜? 몰라 요즘 큰 손들 존나 많아진 거 알아? 오! 요즘 엄청 많아졌어. 예비 회장 뭐 세비지 뭐 이런 분들 존나 많아졌잖아. 오 그분들은 부럽네. 내 방에 안 오던데? 그러니까 왜 누나 방에 안 가냐? 나 솔직히 말할게. 피드백이야 이거 진짜. 누나 방 너무 어두워. 왜 난 그게 좋아. 좀 밝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년에 이거 DSLR 하면서 그거 좀 하게. 누나 약간 너무 좀 그 코발트 블루야. 어. 누나 느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아 누나가 좋아하는 색깔이 코발트 블루야? 방송 느낌도 약간 코발트 블루였더라고. 블루가 약간 우울함의 상징이잖아. 어.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노래는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이따가 아이 씨발람도 노래 존나 시키다. 밤새 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해. 아니, 아 이따 하지. 그럼 결론은 이제 밥 먹고 이제도 우리도 빠이빠이인가? 술 먹는다고. 너 술 네가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술 먹게 술 먹기로 했잖아. 그래. 그래 아 입으로 저 술 먹고. 뭐 비어 한 잔. 비어야? 비어. 아 근데 배달 왜 이렇게 늦게 시켰어? 노란 소주 아니야 노란 소주. 배달을 너무 늦게 시켰어. 위스키 아니야 위스키? 안 하는 줄 알았어. 아 뭐 그럴 수도. 네가 미리 말했었어야지. 그럼 앞으로 내가 뇌파로 얘기할게. 세인 앞으로 내가 돌고래 마냥 초음파로 얘기해 줄게 알았지? 원래 우리가 예약이 돼 있었던 게 야 세이랑 체이 누나랑 소고기 먹고 싶댄다. 그렇게 얘기 안 돼. 스테이크 이거 준비해가지고 시켜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방송 도중에. 전 그냥 소고기 시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를 시키건 뭘 시키건 시키라고 했었지. 네. 근데 왜 그거를 네가 저기 했어? 아니 뭐 이게 전에 얘기했어. 아니 이게 뭐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이게. 나중에 내가 좀 그 텔레파시 배워볼게. 알겠지? 그 뇌파 텔레파시. 이거 있잖아 남순이 방송.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저기 그걸 사. 아니, 내가 앞으로 카톡을 보낼게. 오케이. 왜냐하면 합방할 때 솔직히 배달이 늦게 온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쌓여서 죽이고 싶거든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랄프가 방송 합방 같은 거 있으면 음식 같은 거 미리 시켜놓을까요?라고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 인정? 그래 우리 누나 그때 예전에 보라의 자격 할 때도 음식 존나 늦게 와가지고 그때 그랬었잖아. 텀 있어갖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한대요. 오케이 끝. 소룡이가 랩 한번 해요. 그래요 가요. 그래요. 자, 읽고 싶다. 와 진짜. 근데 제 직장에서 랄프 보고 이제 폭로하라는데? 같이 죽는 거지. 내가 왜 39층에 사는지 알아? 같이 죽을라고. 아 존나. 소룡아. 아니 근데 소소하니 좋다 근데 그치? 대화가. 방금까지 존나 승질 부려놓고? 아니 그래도 화 많이 안 낸 척 하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진짜 방송에서 죽여버렸지. 아 진짜. 그러면서 나도 나락가고 그랬었는데. 마우스 잡고 뭐해 랄프야? 노래 하실 거 아니야? 노래 좋지 지금 부르고 노래 되게 노래를 근데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한다고?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나 노래하는 것도 난 지금 이게 분위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 내 팬들이 노래 존나 시킨다. 아 일단 해. 먼저 해. 남가요 부르자. 근데 나 부르고 싶어. 아 나도 근데 부르고 싶긴 해. 일단 이거 치워줄게. 부르고 싶긴 해. 일단 이거 치울게요 그럼. 오케이. 노래해줘. 드는 척 하는 거야 착한 척. 야 근데 70분 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겠지? 전화 없이 전화 아직 안 할 거예요.
내가 루즈한 걸 존나 싫어해. 오케이. 그래 올 때까지 코인 노래방 같은 거나 하고 있자. 노래 이렇게 노래 한번 진짜? 그래 아,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팅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어, 방정 바꿔놨네 랄프가 좋다 잘했네 음질이 우리 집이 진짜 그냥 살품 봐줄게 노래 좀 불러줘 코파야 너무 아 너무 고맙다 코파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난 아니다 진짜 큰 손이지 코파야 채희 누나 생일 때도 좀 아 저 그만 얘기 미친년아 아 누나 많이 받아야 돼 아 짜증나 너무 못 받았잖아 아니, 나 알았다 아니 근데 소고기를 배달이 소고기는 좀 배달이 약간 생소하잖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많이 시키는디. 야 이거 뭐야? 거의 레벨로 있는 거네. 야 술 한잔 하자. 씨벌. 그래. 인정? 술 한잔 하자. 아 개 같은 거 오늘. 그래.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스테이크인데 한우가 아니고. 그래, 이제 좀 편하지. 아니 형님도 이거 한. 자 여러분 노래 이제 어그러지 그만. 어 물타기 그만해. 씨벌 새끼들아 자 그만. 이거 보세요. 어 아 야무지다. 고기 정말 야무지네. 이거 따뜻하냐 근데? 오케이 오케이. 어. 뭐라고? 아니 이런 게 팔구나 세상에. 응. 뭐라고? 아니 이런 게 팔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양이 되어 있어. 좀 있다 거기. 응? 아 세팅 한 쪽 얼려? 다 했어. 여기 사면 되지. 가져가. 누나 들지 마. 누나 허리 찡 맞고 있으니까. 아. 운동하는 거야? 어. 아 그래? 발 조심해. 오케이. 오. 아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니까 이제 먹고 가겠네 이제 아쉽겠구만 그래 방금 먹었어야 됐어 말 많이 했는데요? 왜 너한테 말 많이 하래? 어 그러니까 원래 한테 그런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말 좀 해라 이런 거? 어 알아서 말하는데? 아 씨발 지금 존나 아프네 원래 말 했는데요? 원래 여기 있었나? 이렇게 질린다 누나 방금 세팅 이상한 게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진짜 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안 돼 누나 정확하게 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니 11시에 출발해 아 알았다고 씨발 진짜 1인 1수 아 그만 이게 존나 징그러워 죽겠네 알았어 아니 누나 늦으면 안 돼 아 밥이구나 늦으면 안 된다고 씨발년 알았다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내가 밥 드시자 밥 좀 먹자 씨발 예, 밥 드시자 야 살짝 먹다가 술 가지고 올게 술 뭐 있어? 그래 갖고 와 골든블루 있던데 어 골든블루 좋아 코트 왜 그러냐고요? 코트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그래 야 너 뭐 좀 먹어라 빨리 와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야 아 야 때깔 야무지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타콤 잘 먹을게 일단 누나 드시면 먹겠습니다 연장자니까 어 누나가 다 먹어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이제 먹는데 첫 끼만큼은 첫 끼만큼은 누나가 잘 알아서 이렇게 첫 끼만큼은 그래도 예 14-14개 한번 딱 나와주면은 야무지게 먹지 않겠습니까? 아 고기 이거 살치살이네 야, 존나 거, 맛있겠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자, 첫 점만큼은 이런 거 최군이 존나 잘하는 거 알지? 맞아 광호 형한테 방송 배워서 아. 조용하는 그 첫 점이 뭐라고? 첫 점 와 첫 점만큼은 좀 추하다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자, 먹읍시다. 예, 먹읍시다. 코파가 나갔기 때문에. 코파. 아, 진짜. 어, 코파 나갔어. 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누나 먹으면. 내가 오늘 평 소룡이 응해라. 소룡이 응해라.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먹자. 먹어 보자. 맛있다. 맛있네, 고기는. 인정? 맛있다. 쫀득쫀득하네. 진짜 맛있다. 이거 비프네 비프. 너네 팬들도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가서 코파가 나가서 그런데 아직 있는데? 아직 있어? 아 그래?
방금 그 소리 뭐야? 언니 계속 아 내가 좀 요새 줄이고 있어. 소금이 난다. 맨날 나잖아. 니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보냐고. 와 아, 너무 그래?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응. 난 체인 누나 그게 제일 꼴보기 싫어서. 후? 이거 뭐야? 뺨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어. 뭐 하는 거야? 때리라고. 트름 할 때마다 이 누나가 아 그걸로 카바 친다고? 맨날 이래. 응. 아, 센스네. 난 처음에 언니 알기 전에 언니가 난 최군 오빠보다 어린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듣는 소리라서. 아 우리 코파가 아이고 고맙다. 코파님 감사합니다. 나이뚜 나이뚜 야미 나 유리액션인데? 아 야미 아 별풍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미 고맙다 고맙다 야 야미 나이뚜 나이뚜 야미. 니네 리액션 뭐 하는데? 응? 니네 리액션 뭐 하는데? 난 이렇게 하지. 김어따! 김어따! 뭐 이런 느낌. 나 사랑해요. 난. 아 사랑이었나? 아 진짜? 누나는? 나는 약간 정해지게 안 해서. 나도 즉흥적으로 막 하는데 나 저번에 너무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뭐 근데 너 지금 너 지금 존나 쪽팔리지? 아니 봐봐 오그라들지? 이게 어? 이게 뭐야? 아, 웃음 터지네. 이게 나라 이게 클라스지. 아 너무 싫어. 이게 클라스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클라스지. 이게 클라스지. 레알 토악클 나오네. 레알 토악클 조카짜 너무 싫어. 아, 와. 아니 난 리액션이 없으니까 같은 거랑 진짜 일하는 느낌 들고 그래. 존나 방송 지루하잖아. 와. 그 역캠들이 여자 피디 애들이 제일 자주 하는 리액션이 뭔지 알아? 정말 뭐? 흔하고 자주 하는 거? 뭐, 터졌어. 근데 여러분은 나 근데 그거 못 따겠어. 뭐 맞아. 근데 솔직히 이것도 솔직히 우리 DJ라서 말할게. 1년 이상 넘어가잖아? 이렇게 나, 하는 거면 속으로는 어우 좀 그거... 좀 터졌네 하는데 겉으로는 최대한 놀란 척을 해야 돼. 뭐 이거 우와 여캠들 터지면 난 우와 그거 못 당했어. 그럴 바에 차라리 이게 이게 클라스지. 이게 클라스지. 이거 하나 해야겠다 이제. 여러분 내 방에 당분간 이걸로 해줄게요. 나는 이게 클라스지.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 이런 느낌. 아 너무 웃겨. 옛날에 박영규 씨 있잖아. 그 느낌이야. 야 믿어라 이거 있잖아. 아 너무 웃겨. 아 그거 약간 성대모사한 느낌 나긴 나네. 그치. 나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야? 생각보다 박영규더라고. 아 개 웃겨. 맛있다. 와, 맛있긴 하네. 응. 야, 근데 이게 진짜 진정 8만 원어치야? 예. 족같네, 씨발 이거 고기를. 반복인가? 야, 야 너무 적지 않냐? 솔직히 8만 원에 이게 누구 코에 붙여? 이게 콜라. 이게 소고기 클라스지. 이게 클라스지. 아, 이게 클라스구나. 아, 씨발 존나 웃기네요. 아. 댓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해서 말하는 건데, 난 솔직히 솔직히 시청자 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편해? 유튜브로 편집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유튜브는 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클라스지. 이제 이렇게 맛이 웃겼으면 이거 유해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나도 내일 한번 해봐야겠어. 아 계속 그러니까 웃기네.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클라스지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콜라스지 뭐 이런 식으로 발음 굴리면 와 이거 지들 할 땐 다 웃어줬는데 토악체 존나 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 웃어줄게 웃어줄게. 웃을게 웃을게. 알았어 알았어 이제 웃어줄게. 아 미안 미안. 아 괜찮아. 아 웃을게. 아 맛있네. 와이프야 방주 좀 바꿔라.
이게 클라스지로. 이게 먹방 클라스지. 해나 방제. 이게 먹방 클라스지. 이따간 이게 술방 클라스지. 어. 아, 좋구나. 랄프야, 그리고 지금 안주를 몇 개 더 시켜. 아, 매워. 뭐가 매워? 아, 이거 매워. 이거? 응. 진짜 맵찔인가 봐. 아, 맵다. 너 매운 거 잘 먹어? 뭐가 매운 건데? 아, 그래, 약간 청양고추 느낌 나는데. 에이, 저게 뭐가 매워. 아, 고진이님 아빠한테요. 그 뒤진다 돈가스가 존나 맵다며. 너 매운 거 잘 먹냐고. 나 매운 거 잘 먹지. 어, 진짜? 칠비김치 먹어봤어? 아, 그거 족밥이지. 진짜야? 어, 그럼. 존나 맛있어. 그건 그냥 매콤하잖아. 맵싸하니 그냥 그거 먹을만하지. 칠비김치는 먹을만한데 미친만두 이런 거 먹어봤어? 미친만두는 뭐야? 미친만두도 몰라? 몰라. 미친만두 알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모르지? 응. 병신 새끼. 아, 이게 끝났어. 아니, 이걸 또 모르는 사람 많네. 미친만두 많이 모르나? 그게 맛있나? 어. 청주 미친만두야? 아, 그래? 난 요새 칠비김치에 빠져가지고 있잖아. 칠비김치 맛있어. 맛있어. 칠비김치 시켜가지고 중독돼 거의 약간. 다 먹을 때까지 그것만 먹었어. 와. 모든 밥을.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중이야 지금? 응. 그래서 드레스 입어야 있는데. 근데 신상식 안 갈 거지? 그거 이제 못 가도. 누나 그거 알아? 온라인으로 한대. 아, 확정됐어? 확정됐잖아. 이번에 올라왔잖아. 아, 몰랐어. 그러면 방 구석에서 옷 입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거 화상으로 할 것 같던데? 아, 그럼 그게 존나 웃겨. 난 그게 너무 웃길 것 같아. 방구석에서 턱시도 입고. 존나 이 다섯 명 해놓고 한 명씩 꺼지는 거. 땅. 그거 재밌을 것 같잖아. 약간 땅. 대선 캠프 마냥. 존나 꺼지면 주인공 그래. 맥주 한 잔씩 글라스에 따라 대통령 대선 캠프 할 때 막 그러잖아. 이기면 우와 소리 지르고. 꺼지면 욕. 근데 무슨 이런 씨발 존나 내가 내 받으면 이게 쿨러 이게 언니 대장 쏘가. 아, 이게 이체 클라스지. 아 씨, 아 존나 웃겨. 톤이 존나 웃기잖아 그거. 이거 네가 존나 어색하게 해야 그게 존나 포인트야. 아, 배 찢어질 거. 배고팠나 봐.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너무 피곤해진다. 왜? 어? 왜? 6분 남았었나? 아니 또 가서 하기. 어. 아니야, 근데 가면서 차에서 자. 그게 나. 나도 생일을 딱 두 번 그렇게 보니까 기분 존나 좋대. 아, 진짜? 저번 달 생일이었나? 어. 10월 달 나 그때 오빠 남순이네 그때 집에서. 울었잖아. 어. 아, 맞아. 어, 악어의 눈물. 뻥이었어? 아, 나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어. 아. 연기 없어 진짜로? 연기지. 와,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아, 진짜? 그럼 이제 술 마시면서 좀 연기하더라. 봤는데 근데 조금 억지로 적절한 거 느껴졌지. 어. 귀엽던데 나는 보는데. 얼음 존나 찝었던데. 아, 뭘 진짜 울어. 아니야. 그래 진짜로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가짜야. 아니야. 진짜라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알걸? 나오는데? 진짜 존나 역겨울 것 같은데. 아, 진짜 그게 만약 진짜로 운 거면 진짜 역겨울 것 같아 나는. 아니 근데 니도 울었잖아. 많이 울잖아. 그건 연기지. 아니 근데 남순이네 집에서 그렇게. 아, 연기지. 왜 웃어. 생일 파티하고 그때 십몇만 개인가 딱 받았지.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도 딱 별풍선 야무지게 받았지. 못생겨졌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꽃바가 1010. 아이고 너무 고맙다 꽃바야. 이게 클래스지. 어. 한 잔씩 옆으로 전달. 네. 아, 코트 형이 그래도 제 생일 때 의자 사줬거든요. 의자 잘 쓰고 있어. 의자 이거 뭐야 공짜로 받는 거지? 어. 아형그거 그런 거야? 협찬이야. 근데 이 의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앉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없잖아. 어. 저게 뭐야? 최군이랑 세아랑 아름이랑 뭐 다 줬어? 소룡이랑 또 전기랑 다 줬지. 어. 다 줘. 나도. 줘. 그래, 내가 다 보내줄게. 그래. 그럼 벌어야겠다, 그자. 아. 원래 침팡 총만증이 있었는데 방송하면서 더 심해졌어.
진짜? 그럼 근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없대 나는. 근데 척추 측만증 그거 그러니까. 아니야? 서 있는데 느낌 이상한 거? 응. 족 같은 거? 응. 나도 그 증상 살짝 있는데. 한 번씩 그런데 있어. 살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맞아 그것도 맞아. 뒤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 있었어. 엄청 심하게. 근데 지금 약간 돌아왔어. 누나 서 있을 때 약간 엉덩이 좀 내밀고 이렇게 다녀. 네. 그게 도움돼.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그게 안 돼. 엉덩이를 이제 쪽 빼서 이렇게 약간 오리궁뎅이 아~ 만들고 다니는 거지. 그... 다리 꼬면은 또 그 지금 해볼 수 있어? 어떻게? 엉덩이 딱 내밀고 다녀봐. 오리궁뎅이처럼. 어? 뭐야? 이렇게? 그러고 다녀. 허리 딱 펴고. 이상한데 또? 근데 이 누나는 왜 여자로 안 느껴지지? 뭔가 좀 이런 자세라면은. 나는 약간 왜 곡선을 그 보면은 공같이 느껴질까? 짐볼. 짐볼. 어. 조금 더 센터 비트니트 센터 가고 싶고 이러네. 이게 그렇소. 아까 내가 내 사진 그거 봤을 때 나 그거 고정 있었거든 고정. 응. 진짜 근데 진짜 고정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진짜? 아 시청자. 고정 모으는 게 진짜 개 힘든 것 같아. 아니 형은 몇 명을 그거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난 솔직히 오늘 방송 재미로 따지면 나는 8,900달이라고 생각해. 와 이 새끼 씨발 토악질. 아니 난 진짜로. 아니 나 고정이 적으니까 너무 적게 봐. 근데 8,900달 찍었다. 어. 오늘 진행했는데 개쌍욕 먹었어. 아, 그래? 써야 돼. 어, 맞아. 지금 솔직히 8,900달이 봤어 초반에. 아. 네가 그 끕시다. 어. 거기서부터 이제 4개로 내려가. 클라스 이지랄에서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맞아. 아 근데 먹방할까 낫네. 어. 아. 우리가 다 불먹었나 봐. 그래서 저 이 정도 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넌 더 욕 처먹었을 거야. 아, 그치. 진짜? 형이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보라가 존나 힘든 것 같아. 근데 이거 한 시간짜리거든. 한 시간에 짰거든. 짱이 잘 짰는데. 잘했다. 라이프랑 둘이서 그냥 아, 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러다가 그냥 그거 어때요? 야 이거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살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너는 근데 약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최근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면 돼. 나 그러니까 원래 하듯이 리허설까지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 리허설? 응. 진짜요? 응. 이거 최선 맞추고 최대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럼 난 나도 이 공포증 있어서 내 걸로 하는 걸 좀 무서워해. 그지 누나. 이 드리퍼들의 다 특징인가 봐. 드리퍼들은 판때기를 못 짜요. MC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맞아. 맞아. MC가 필요해. 먹는 것도 리허설 했냐고 물어봤어. 먹는 건 리허설 안 했지. 먹는 건 리허설 안 하지. 했잖아요. 안 했어. 이건 그냥 클라스. 안 했어. 휴방을 줄이면 고정이 는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개인 솔방을 재미없게 해버리면 거기서 또 고정이 떠나는 건데 맞지? 매일매일 힘들어. 텐션 올려서 한다는 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근데 요즘 풍선이 많이 터지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진짜 풍선이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 게 풍선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명분이 생겨.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맞지? 아. 그렇긴 해. 시청자. 나는 뭐 그런 건 없어가지고 딱히. 넌 꿈밖에 없지. 아니야 나는 시청자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건 없고 소룡이는 자기의 한계점을 정해놓고 있는 애야. 아니 한계점은 없는데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시청자... 네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다고? 아 그게 방송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이거지. 그럼 네가 재밌게 하면 되잖아. 소룡아 너 나가 뒤지기 싫으면 위풍당당 어사야 너부터 나가라. 너나 나가 씨발. 씨발 어떻게 넌 까내려 정신 같아서 한강에 욕한다니까. 그렇지. 난 이런 게 좋아. 한강에 다이빙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 진짜. 이거 놀라면 되겠는걸? 바로 사과하세요. 지금 가면 안 돼. 아 그래? 배불러. 에이 뭐가 배불러? 아 배불러 했나? 많이 많이 처먹었네. 이쁜아 파이팅 하자. 누나 눈치 보지 말고 가도 돼. 얘 이거 다 흘렸어요. 어. 왜 그래? 아니 이거 나를 아니 닦으려다가 나가라. 아니, 제가 닦을게요 다. 야 너 나가라 이 씨발려마. 언니 그러면 한강에 다이빙 하라 그래. 야 이 씨발 새끼야. 뭐야 이게? 뭐해? 아 너무 심했다 근데. 아 개새끼 핫소스 존나 흘렸네. 잠깐만.
완전 시봉생년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흘리지? 다 흘린 거야? 어? 이게 골랐지. 아 이즈라 하면서 쳐버린 거야? 아니 아니라 아니야? 고기 이거 닦다가 닦았습니다. 아 괜찮아. 나중에 내가 나중에 할게. 아 맛있다. 배부르다. 근데 시원도 맛있네. 원래 잘 못 먹어. 근데 누나 생각으로 잘 먹네. 고기 겁나 좋아. 아 나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하루에 저는 한 끼? 진짜? 한 끼 아니면 많이 먹어야 두 끼. 안 먹어 나는. 아침에 한 끼 먹고 끝이야. 배부르다 이제. 다 얼마 못 먹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술 못 먹어. 자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누나 이제 네? 들어가고 여기 올 역캠 한 명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수랑아 뭐하냐? 섭외해라. 나 집에 갈 건데. 그럼 제 소리야. 누나 집에 가자. 맞아. 어 그게 맞잖아. 진짜 솔직히 그게 맞아. 이 새끼는 뭐 개, 왜냐면 아니 솔직히 있어. 왜냐면 진짜 나 진짜 솔직히 왜냐면 우리 셋이 술 먹는 게 이상해. 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밥 먹고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또 나락친다. 씨발 새끼들. 네 한마디 해라. 나락 계속 도배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걸 그래 아니 돼. 그게 솔직히 누가 개해봐야. 그래 개해봐 진짜로. 누나도 세이 누나랑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가. 같이 가고. 이러면 나 때문에 그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솔직히 나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소룡이가 끊어줘갖고 진짜 너무 고마워 지금. 그래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먹방까지만 딱 하고 끝내는 게 맞아. 어 그렇게 하고. 술방도 안 하고? 나 술방 해야지. 어, 나 술방 한대요, 여러분. 어. 술방은 한대. 술방 한대요. 그때 욕 뒤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럼 그때 욕 뒤지게 해주세요. 저희가 같이 있어서 욕 그래.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너무 끝까지 가는 건 솔직히 아니야. 요즘 메타가 먹방도 아니야, 솔직히. 컨텐츠 그냥 바로 가는 게 맞자. 맞지? 야 라이프야 치우자. 요즘 누구세요? 요즘 메타. 예, 수고하셨어요. 매니 아니 청소. 라이프야 치워. 어, 라이프야 치우자. 청소부라서. 소룡이는 남자. 아무라면 남죠 뭐. 네. 저는 뭐 근데 가면 가는 거고. 편하게 하세요. 아니 소룡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세이는 내가 봤을 때 만숙이랑 합류해야 돼. 아름이랑. 아 그러네. 그럴 때? 집에 가? 집에 가도 돼?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좀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솔직히 내가 당일 섭외라고 너무 미안하긴 해. 멤버들한테. 아니야. 나중에 네. 또 불러.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 누나 이제 들어가고 생일 너무 축하하고. 고마워. 나머지 속게. 진짜 기대한다. 어 진짜 기대. 아, 나 저 얘 때문에 키는 거예요, 여러분. 얘 것만 받으면 바로 방종할게요. 소룡 인사하고.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세이 씨 잘 가요. 소룡 인사하고. 네. 아 형님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코트 형 이제 또 방송하신다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릴게요. 쇼 타임! 감사합니다. 와! 와우. 와! 와! 이게 클럽! 쇼 타임! 아 이게 들어가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빠잉! 아이폰! 들어갔나?